바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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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근데 멀리. 아이고, 반갑네요. 아~ 다 만들었어. 모든 안무는 진짜 다 하셨어요. K-POP의 역사를 이루신 분, 배은정 안무가. 11살 연하남. 와, 능력자 씨. 덕을 쌓아야 돼요. 근데 애기 낳고 결혼하고 이러면 사실 동갑 친구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라디오스타에서 같이 한번 출연을 했는데 SNS랑 그냥 이렇게 문자로 계속 보자 하면서 집으로 좀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오는데 멀리, 뭐냐, 오는데 오래 걸 안 걸렸어요? 끝에 살지, 지금. 오빠 그게 살더라. 와. 그 경기도 광주 살죠? 경기도 광주. 그치? 맞아. 얘가 지금 기저귀 갈고 이유식을 줘야 돼가지고. 어머나, 세상에나. 아유, 잘생겼네. 좀 하고. 잠깐만. 아니, 진짜 이렇게 보네, 우리가. 그니까, 웬일이야, 라디오스타 보고. 그때 라스 때부터 살이 빠. 4kg 빠졌어, 그때. 4kg 빠졌어요? 대박. 임신하고 25kg가 쪄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거예요. 임신하고 나서. 근데 되게 많이 뺀 거예요, 되게. 어머, 나 좀 애기 만져봐도 돼요? 아유, 그럼요. 태유라. 아, 웃어. 아니, 나 원래 엄청 좋아하는데요? 누가? 재율이가 아직 낯을 안 가려가지고 사람 되게 좋아해. 아, 그럴게요. 꼬무라. 진짜 작아. 너무 생글생글 잘 웃는다. 아, 너무 예쁘다. 그립지. 너무 아, 대단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죠. 밤새 써요. 아, 통장 만지는. 이앓이를 하는지 아, 지금 맞아. 그래. 요 그래서. 며칠 계속 비명 지르면서 일어나더라고. 두 시간에 한 번씩. 운다 그래 웃어. 어찌나 순한지. 이모 계속 엎드려 있다. 아니 근데 너무 예쁘다. 아니 너무 작아. 이제 5개월 돼가지고. 가봐. 너무 예쁜데 너무 힘들고. 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미치죠. 넌 지금도 실컷 잤지? 웃기는. 너무 잘 웃어. 아이 잘 웃어. 아직 혼자 만질 때라서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힘들 때. 배고픈 시간 되는데 울지도 않네. 너무 잘 울, 왜 이렇게 순해요? 순한 편인 것 같아요. 응? 이렇게 웃어. 아니, 눈짓이 힘들어가지고 막 우울증 막. 나 산우울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병원 다니고 막 이랬어. 근데 나도 그랬어. 나도 되게 심해갖고 병원 가서 상담받고 그랬어. 그러면 10년 전에 아이를 낳았나? 그쵸, 9년. 와,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오래됐어, 오래됐는데. 동갑내기인데. 오래되니까 나 저렇게 지금 꼬물이 보니까 난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이때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 다 크면. 너 왜 이렇게 신났어? 이모한테 가볼래? 네, 대답한 것 같은데? 네, 라고? 아니, 근데 막 우울증 오면 막 남편도 미워지고. 아니, 근데 참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어도 짜증나는데 없어도 짜증나고. 맞아. 그냥 다 짜증나. 아니, 왜냐면 저 때가 딱 그래. 출산의 호르몬 때문에 네. 남편이 도와주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꼴 보기 싫고 그렇다고 없어? 그러면 없어? 이렇게 또 되고 약간 제정신이 아닌. 약간 호르몬의 노예로 지금 저 때는 한창 힘들 때예요. 자기 자신이 아닌 거. 나가! 이랬는데 나가면 어디 가! 어떻게 숨을 쉬어야 돼? 그러니까 남편... 침 생각하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아, 딱 저 때가 그냥 있어도 짜증나는데 없어도 짜증난다. 맞아. 요만할 때 지금 너무 힘들잖아. 이때 약간 혼자 있고 싶어. 막 그런 마음 막 들고 그래요. 그럼 필요하지. 너무 이쁜데? 특히 이제 TV에 요즘에 막 사람들 무대 쓰고 이런 거 보면은 댄서들. 응, 그치. 아, 나도 저렇게 지금, 저랬었는데. 맞아, 나도 그래갖고 몇 년간 공연 현장을 아예 안 갔어. 아, 진짜? 내가 싫어가지고. 보면 막. 하고 싶으니까. 맞아. 나 공연장 아예 발 끊었었어. 아, 진짜? 지금은 어때? 지금은 이제 가는데, 그래도 돌아오는 길에 약간, 뭐 이런 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근데 진짜 시간 가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라고. 참 시간이 안 가네.
아직. 아니 지금 더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왜냐면 댄서들이 요새 되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잖아. 그래서 약간 이거 뭐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부탁할 수 있나? 맡길 때 있나? 맡길 때? 엘두 씨 네. 나갑시다. 왜? 어디? 아니, 나가서 좀 해방해야겠어. 나 나간다고? 나 데리고 어디 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재율이랑 노는 것도 너무 좋은데 윤정 씨랑 같이 나가야겠어. 우울증이 잠깐 왔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게 경험이 있으니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잠깐이라도 좀 바람을 쐬주면 어떨까 이 근처에서. 나 나간다고? 나 데리고 어디 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너무 좋아. 나 오늘 해방하는 거야. 나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집에서 뭐 시켜 먹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나가서 내가 어디 좀 데리고 가야겠어요. 나 금방 옷만 갈아입고 나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엄마 이명에 좀 빼서도 돼요? 좀 누르는 건가? 이리와. 이리와. 에 안고 싶어가지고. 안고 싶어서. 그랬죠. 말을 하더라고 저렇게. 아유 저렇게 옹알옹알해도 진짜 귀엽지. 아니야 아니래. 할자. 할머니한테 맡기고. 애기는 할머니한테. 야 엄마 호피 갖고 왔다 야. 치타님 한 번 오셨네 치타. 신났어 지금. 치타 치타. 아씨가. Got some friends on medication. Guess that's what they call it now. Wow. 예뻐. 중국이네. 너무 예쁘다. 되게 중국처럼 해놨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레몬 탕수육이랑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크림 한번 맛볼까? 네 개. 좋아. 둘이서 네 개 오반가? 할 수 있어? 조금씩 맛보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실 저희. 레몬탕수육 등심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소고기 짜장면, 해물탕면, 크림짬뽕 주시는데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지금 하시는 게 다 제일 잘 나가요.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나 사실 왜 내가 탕수육을 좋아하냐면 우리는 댄서실 돈이 없잖아. 그래서 짜장면도 하나 시켜가지고 나눠 먹고 그리고 도시락 한솥 도시락 나오지. 알지 알지. 한솥 도시락 700원짜리 콩나물 비빔밥 그 맨날 먹었잖아. 나 뭔지 알고 어릴 때 못 먹었던 거. 짜장면 제가도 짜장면만 먹지 탕수육 돈 없어서 못 시켜 먹었지. 한이 있는. 한이 있는. 맞아. 오늘 실컷 먹어야 돼. 오늘 실컷 드세요. 맛있겠다. 이거 짜장면이에요? 되게 특이하다. 벌써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저기 진짜 맛있었어. 대박이다, 대박. 어떻게? 너무 맛있겠다. 비벼줄게. 아우, 아우. 이게 그건가 보네. 등심 탕수육인가 봐. 어? 이만큼 들어있어. 네. 와. 맛있어? 이거 완전 맛있으면 좋대. 어떡해. 와, 이게 행복이구나. 짜장면 맛있다. 이것도 특이해. 좀 잘라보자, 이거. 와. 어때? 끝났어? 응. 중식 오랜만에 먹는 거겠다. 응. 계속 막 신경 써. 너무 맛있으면 으르릉 소리 나잖아. 자기가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행복인 거야. 이거 내가 시키기 잘했네. 이야, 저 백지영 언니랑 이길 것 같은데? 아니, 또 맛있게 드시더라. 그러니까. 이거 내기 시키기 잘했네.
치팅데이로 한 4kg 찍었는데. 한국 가자. 진짜 맛있었어. 맛있다. 진짜 음식 되게 맛있게 먹는 거 알지? 나? 어. 아, 내가 식판도 있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니, 윤정이란 이름 자체가 다 맛있게 먹는 거 같아. 그런가 봐. 아, 진짜 다 복스럽게 먹잖아. 아, 참해. 술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윤정 씨 보면은 재율이 낳고 일 되게 잘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대단하고 막 그렇거든. 집에서 육아만 하는 게 제일 힘들다니까. 육아하다가 나가가지고 일하는 거는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요즘 막 댄서들 되게 각광 받잖아. 어때 그런 거 보면? 부러워. 되게 이제 댄서들이란 직업이 인정받는 것도 너무 뿌듯하긴 한데.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아, 이제 어디 가서 안무가라고 댄서라고 이제 굳이 당당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사실 부러운 게 제일 커. 저는 이제 사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무대 설 일이 없어요. 저를 불러주는 데도 없고. 와, 저걸 보고 있더라고. 저 요즘 그리워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그런 춤추는 친구들이 너무 이제 많이 잘 돼가지고 요즘 수우파가 계속 쭉쭉쭉쭉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댄서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인정해주시고 저도 잊지 말아주시고 저도 빨리 무대에 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저게 진심이야. 프로듀스 같은 거부터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그래도 그런 무대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아, 뭐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거 그래도. 맞잖아. 근데 솔직히 1세대는 윤정 씨지. 아니야, 1세대는 홍영준이지. 아, 그러네. 홍영준 씨도 방송을 막 그렇게 해서 그쵸,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윤정 씨가 맞아, 맞아. 내가 이번 타자였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리아 김 씨부터 해가지고 이제 자자자자 이렇게 된 거지. 리아 김 씨도 너무 멋있고. 맞아, 맞아.